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요청하여 공문으로 내려온 말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 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모든 등록 교인이 예배당에서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것을 권장한다. 코로나19의 완전한 퇴치, 확진자 치유, 의료진 등의 관계자를 위하여 기도드리기를 당부한다. 어려운 교회와 교회 주변의 취약층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총회장의 이름으로 요청한 내용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교회 내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있기 전에도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하여 그 문제가 가속화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총회가 이번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라고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잠잠해진 것 같은데 지난 주간에 글로벌 코로나가 쿠팡이라는 물류센터까지 감염이 되면서 많은 곳으로 감염이 되기 시작했고, 우리와 가까운 부천과 인천, 심지어 우리와 가까운 목이동에도 그런 환자가 확진되는 그런 어려움이 가속화되는 것을 지난 주간에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오늘 주일을 기점으로 모이는 교회로서의 회복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는 부흥하는 새로운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 모델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익히 알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출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의 첫 출발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 날이 이스라엘 절기로 어떤 날입니까? 본문의 말씀 1절에 기록된 대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말 그대로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이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구약 성경 각 곳에서 다른 절기로 설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오순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보리가 추수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추수를 하여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 오순절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유랑민족이었던 그들이 이제는 정착하여 농사를 짓게 되어졌죠. 그 농사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순절은 가나안 정착의 첫 출발을 선언하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오순절에 시작된 것은 그와 같은 새 출발의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의 출발이 오순절에 시작이 되어졌다면, 이렇게 한국교회가 정체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성령 강림 주일 오순절인 오늘이 우리 교회의 새 출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예배에 나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외아들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의 전부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성암교회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부를 드리는 예배의 첫 것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어진 것은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할 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개역 성경에서는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린다는 것은 기도의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에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기도의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분명히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겸손,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자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전부가 드려지는 기도의 예배에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하셨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새 출발을 하게 되어졌던 것입니까? 요시노 히로시가 쓴 생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의 내용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생명은 자신만으로는 완성되지 못하도록 만들어졌다. 꽃도 암술과 수술이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곤충이나 바람이 와서 중매한다. 생명은 그 속에 결핍이 있으며 다른 존재에게 채움을 받는다. 꽃이 피어있다. 곤충 모습을 한 다른 존재가 빛을 휘감고 바로 근처까지 날아와 있다. 나도 한때 누구를 위한 곤충이었겠지. 당신도 한때 날 위한 바람이었겠지. 이 시의 내용을 읽어보면 자연의 생명도, 자연이 생명을 확장시키는 것도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도움, 바람을 통하여서나 혹은 벌과 나비를 통하여서 생명을 완성해 나가고 생명을 확장해 나간다는 의미의 시입니다. 그 시를 쓰면서 이 시인은 사람도 그렇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누구를 통하여 생명을 이루며 완성하며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 혼자는 생명을 성숙시킬 수 없습니다. 나 혼자는 생명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도움이 우리의 생명을 이루고 성숙하게 하고 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120명이 주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때 그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해버리고 안 계십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핍박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잡히면 감옥에 가고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는 참으로 어려운 때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육체적 생명도 이어갈 수 없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주님이 주신 영적 생명을 지키게 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때였습니다.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1절에서 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예수의 영인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지켰습니다. 생명을 완성해 나갑니다. 성숙해졌습니다. 그 생명을 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의 출발은 기도의 겸손으로 내 전부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재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첫 출발인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한 것은 오직 성령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의 예측입니까? 우리의 헌신입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입니까? 많은 물질이겠습니까? 물론 그러한 것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뿌리와 같이 근본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 그 성령을 각 사람이 다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4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120명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이 받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충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장 먼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 그것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강력한 태풍입니다. 모든 집을 날려버리고 모든 것을 무너지게 하는 강력한 태풍이 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양적인 외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어긋나는 모든 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이 완전히 날아가야 합니다. 나의 인격과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이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참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이 받았다 하면서 와서는 자기 뜻을 더 고집하고 신앙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 아닙니다. 물론 외적인 경험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전부 내게 채워지고 그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날아가 버리는 역사를 체험할 때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불은 모든 것을 태우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 온도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수천 도의 뜨거운 불입니다. 무엇이 성령을 충만하게 합니까? 세속화되어 쾌락을 쫓는 것들이 태워져야 됩니다. 미움과 시기와 욕심과 이기심이 온전히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격과 삶에는 주님을 향한 열정만이 가득 채워질 때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열왕기서 2장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스승인 엘리야를 요단강까지 따라가서 스승 엘리야가 가진 영적 능력을 갑절이나 받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주님이 주신 사명의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그때 엘리사가 사명의 출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스승 엘리야가 계속해서 강하게 만류했지만 끝까지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요단강까지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길갈로 오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하지만 길갈에 따라갑니다.
엘리사의 길갈의 체험이 무엇입니까? 길갈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열두 돌의 기념비를 세운 것이 길갈입니다. 그 열두 돌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중요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길갈의 이름의 뜻처럼 모든 것을 굴러보냈다는 뜻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의 조상들의 불신함, 바로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심지어 죄까지도 모두 태우고 굴러보내는 것이 엘리사의 길갈의 체험입니다. 그리고는 베델로 따라가 베델의 체험을 합니다. 베델이 어디입니까? 본래 루스 땅인데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베델이라는 이름이 붙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의 뜻처럼 엘리사의 인격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졌습니다. 베델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러한 두 가지의 체험을 성령으로 통해서 했기 때문에 엘리사는 사명의 출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 거짓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성령을 전혀 체험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기 욕심에 가득합니다. 권력의 힘에 야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는데 급급합니다. 언제나 돈에 눈이 멉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예언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자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없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가 온 산에 진동할 때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불과 바람으로 역사한 성령의 역사로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했습니다. 저희 성함 교회가 오늘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를 모든 각 사람이 임재를 체험할 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회복은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회복과 성장 역시 사람의 생각과 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과학이 최고로 발달했습니다. 우주를 정복해 나갑니다. 인공지능이 발달되었고 정보가 엄청난 속도로 발달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온 세계가 전염병 하나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출발은 성령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너지고 태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모인 우리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기도를 드릴 때 성령이 임재하여 충만하게 된 변화는 어떤 변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게 되어졌습니까? 어떤 여성이 쓴 글입니다. 외출하고 집에 오니 몹시 피곤하여 그냥 침대에 누웠는데 5살 난 둘째 아들이 와서 어머니가 씌운 양말 끝을 붙잡고 벗겨줍니다. 그리고 엄마 힘들어 그렇게 말하면서 그 냄새 풀풀 나는 발을 작은 손으로 만져줍니다. 너무나 감동이 되고 이 어머니의 기분이 너무 좋았대요. 이런 생각이 났대요. 가끔 남편이 양말 벗겨달라고 하면 짜증을 내고 불평을 했습니다. 내가 왜 당신 양말 벗겨줘? 당신 입어서. 그러다가 겨우 벗어준 적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아들의 양말 벗겨주는 서비스를 받으면서 나도 남편의 양말을 기쁘게 벗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해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내게 맡겨진 모든 사람에게 냄새나는 양말을 벗겨주며 살아야 되겠다.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도 이러한 만남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함께하는 것이 사람이 되는 길이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겸손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이 충만해진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그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 방언은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사의 방언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우리가 지금 받는 은사인 방언과도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 6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그 뜻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와 애굽과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무슨 뜻입니까? 저 당시에 오순절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또 유대에 입교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히브리 말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자들은 히브리 말로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설교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듣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언어가 하나가 되어 정말 우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구약의 사건이 생각납니다. 우선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바벨탑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어를 흩어버려서 그 바벨탑을 짓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그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서로 말이 통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그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깊이 서로 사랑했습니까? 모든 재산도 사도들 앞에 내놓고 필요에 따라 가져갔습니다. 그게 쉽겠습니까? 정말 너나 나나 없어졌습니다. 우리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하여 이렇게 사람을 흩어버리는가? 죄송합니다. 이 나라가 세계가 바벨탑을 짓고 있지 않습니다. 참으로 죄송한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바벨탑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으로 우리를 흩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정말 성함교회가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두가 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다면, 정말 우리가 된다면 여기에 새로운 출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을 읽습니다.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단도 끊임없이 분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겉으로는 교리적인 것을 말하면서 사실은 총계의 어떤 권력 때문에 우리 교단이 계속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더구나 이 한국교회 교회마다 정말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같습니까? 정말 우리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성함교회부터 회개합시다. 그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서로의 담이 무너져야 됩니다. 시기와 미움과 이성이 불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 돼야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지 못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 자기의 경험, 가치관, 생각만 옳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너 틀렸어, 나만 옳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령이 충만해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필요한 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성도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 간의 겸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법이 다 다르고 경험도 다름, 그 다름을 인정합시다. 교사가 찬양대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찬양대가 교사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교회 봉사하고 수고하는 은사를 다 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참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죄송한다는 말씀 자꾸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가 큰 교회였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서 간의 갈등과 싸움이 심했습니다. 어쩌면 예산을 좀 더 타낼까? 어쩌면 내가 장소를 확보할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헌신, 희생, 봉사, 손해보는 거 전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수고하는 봉사 공동체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다른 부서를 귀히 여기는 한 몸이 돼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함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니라 하심이라. 우리가 정말 한 몸이 되어야 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생명이 넘칩니다. 생명이 자랍니다. 생명을 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성암교회가 그러한 모습으로 한국교회의 모든 다른 교회에 또 세상에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코로나19가 왔을까요? 하나 되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을 닮아가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 되지 못한 것을 버리고 불태웁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됩시다. 그곳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희망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면 무엇을 하게 되고 무엇이 주어집니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평안이 주어집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넘칩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바닥도 흙바닥에 커튼도 없고 소리는 막 울리고 그때 예배 드릴 때 우리 교인들의 얼굴이 어땠습니까? 정말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정말 기뻤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울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때 정말 하나 되지 않았습니까? 계속 그렇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됨이 우리 성암교회에 살아있으면 그때 얼마나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요 전부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도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평안을, 즐거움을, 기쁨을 교회에 오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그런 선물을 성령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아는 말씀을 봅시다. 우리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새로운 출발을 하며 정말 선교하게 됩니다. 하나 되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하지 말라 해도 합니다.
우리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시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만 가능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주여, 왜 이 코로나19의 진노의 심판이 왔는지 영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우리가 이때 내 한 사람 한 사람, 성함교회 모든 지체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체험하여 내가 버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성령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귀히 여겨 헌신하고 손해보고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교회에 참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넘치고 구제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오늘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든지 영상 예배를 드리든지 모인 우리 모든 교우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